자, 드디어 킹핀입니다. 저도 이제 처음 보는데, 와, 박스가 다른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. 그러니까 비교해 보자고 하면, 자, 3080, 얘는 3080 Ti 슈프림이거든요. 두 배, 슈프림도 되게 컸는데. 두 배. 두 개가 들어가도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두께가 어마무시합니다. 일단은 이엠텍 정식 유통 제품이고요. 일단 뜯어보겠습니다.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와, 밀봉도 엄청 스티커 커요. 어떻게 열리는 거야? 아, 이렇게 열리나? 뒤에 또 있어요. 구멍이긴 하고. 또 있네. 아, 저렇게까지 밑으로 깎는 어떻게 거야? 열리는지 모르겠다. 자, 개봉 방도 갑니다. 안 열려. 아이, 참, 이거. 이거 어떻게 빼라는 거야? 그냥은 안 빠지는데요. 그냥은 안 나온다. 야, 뭐야? 뭐가 많이 다 돌려줘야지.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. 뭐가 많이 둘려있네. 이렇게 이렇게 막 비닐로 막 둘러져 있어요. 와, 근데 되게 꼼꼼하게 샀다. 비싼 제품이 확실히 꼼꼼하게 포장을 했네, 애들이. 여기서 뜯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빼는 게 맞나?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걸 뜯긴 뜯어야 돼. 이걸 어차피 뜯어야 돼서 이거 어디 아니면 이렇게 사자에서 빼가지고 옆으로 빼는 거야. 옆으로 빠지나? 와. 빼기 힘들겠는데 이거? 비닐 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. 힘들어서 긴장하셨다. 아, 이게 이렇게 돼 있나 보네. 야, 이게 진짜 이게 킹핀. 그리고 뒤에는 이제 스냅킷 같죠? 스냅킷. 아, 근데 생각보다 얇다. 일반 예전 그 2080이나 2070막 이런 그 그래픽 카드 크기예요. 뒤로 돌아가지고. 와, 3년. 와. 잠깐만, 이거 다할수 있으려나? 이건 뭐지? 야, 일단은 고급집니다. 확실히 좀 일단 여기 통구리 이게 제일 마음에 든대. 나는 이 구리 색깔 똥색이라고 해야 되나? 이게 마음에 드네. 혹시 철보다는 구리가 열 전도가 더 빨라서 그런가? 안에 들어간 게 히트파이프가 그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알루미늄 아닌가? 네, 맞아요. 근데 구리가 더 빨라요? 구리가 더 빠르죠. 최고죠. 근데 비싸서 그러지. 제일 비싸잖아요. 확실히 안 아끼고 썼네. 그러니까 킹핀은 여기서나 벌써 여기서 보지. 자, 그러면 케이스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